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중국은 이번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까지 치고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이가 없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뭐 느낌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지금 중국 상황이 다시 또 궁금해지죠. 저희 마켓리드에서 중국 관련 소식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까지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용인대 박승창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네. 많이 많이 시달리고 계시구나, 얼굴 보니까. 요즘 그런 말 왜 자꾸 많이 하시죠?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 굉장히 좀 네. 힘들어 보이세요. 네, 2부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국 통계치 신뢰할 만한가? 시진핑 주석 리더십에 변함이 없는지? 정연 및 연인대 개최 연기 시사점은? 그래요. 늘 밝은 모습이 우리 박 교수님이 요즘 그렇습니다. 뭐 심신이 다 고단하신 것 같아요. 지난 2월 4일날 출연하시고 말았은 점 딱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에 뭐 중국 상황이나 아니면 뭐 교수님 안테나에 잡히는 좀 뭐 특별한 얘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그 여러 가지로 중국 그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뭐 진정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 네. 통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일단 믿고 안 믿고는 일단 제껴두고 네. 일단은 우한을 빼고는 다른 지역은 지금 제로 상태에 가는 도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진정세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중국 쪽하고 이제 계속 아까 말씀 안테나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집에서 안 나온다. 네, 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조금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나름 중국 내에서 지금 뭐 지금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지금 허쉬 아줌마라고 있습니다. 허쉬 아줌마. 네, 이게 이제 지난 2월 20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한에서 우한이 봉쇄되는데 빠져나와서 북경 고향으로 간 스토리인데요. 우한을 나와가지고 네. 이분이 이제 원래 북경 사람인데 그 우한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네. 비슷한 출소일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네. 같이 내려간 거예요. 데려가도록 간 거예요. 근데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간 거예요, 북경으로. 어? 어떻게 빠져나왔냐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썰이 많습니다. 이게 분명히 또 중국의 여러 가지 뇌물 이게 이제 다시 통해서 근데 예를 들면 야 이거 이러면 그런 경우가 뭐 한두겠느냐. 근데 이분이 이제 따로 경위를 뵙게 되면 허시 아줌마 뿐이겠느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재밌는 것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차이나 모바일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부분에서도 지금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우리가 2월 15일부터 지금 1월 15일까지 약 한 13만 개가 넘는 휴대폰 번호가 우한을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GPS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우한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인데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우한에서 퍼져나가서 다 좀 진정 국면인데 다 전국으로 나갔다면 이게 앞으로 2차 발생할 위험도 있지 않느냐라는 두려움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진 않지만 네. 이런 지금 두려움을 네. 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중국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2월 23일 날 시진핑 주석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이제 공산당 간부들하고 이제 회를 해서 17만 명하고 그것도 뭐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네, 그때 가지고 이제 빨리 조업률 올려라. 이제 지금 경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런 네. 부분들이 커지면 앞으로 예. 우리가 이제 힘들 거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재밌는 하는 것은 이때 우한을 빼고 전 다른 지역은 이제 봉쇄 풀어라. 그래서 빨리 조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좀 우스운 이야기로 이제 그때 우한에 있는 그 간부들도 자기들도 풀어야 되는 줄 알고 잠시 풀었다는 거죠. 그때 또 한 3시간 정도 잠부터 풀고 다시 닫았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또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타이완도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또 2차에 대한 또 확산에 대한 불안이 지금 심리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일부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좀 현실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진정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정부도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외환 보유고가 준다는 얘기는? 이거 뭐 지난번 그러니까 이게 그 S&P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이게 작년 10월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계속 이제 중국 그러니까 공산당 자제들이 이제 계속 이제 외국을 나가니까 돈이 자꾸 유출되고 있고 이제 외환 보유가 지금 계속 지금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공공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돕고 있지만 이게 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실제 우리가 외환 보유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계속 방역 하다가는 경제 잡겠다 싶어가지고 어쨌거나 저 춘절 연휴 연장했던 거 다 끝내고 복귀하라 했지 않습니까? 네. 공장도 가동하라. 네. 오늘 우리 뭐 국내 언론에서까지 지방 정부 관료들이 자기들 업적 쌓으려고 뭐 전력량 저기 이거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한 20%까지는 복구시키라 했더니 네. 빈 공장 뭐 에어컨 켜고 돌린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원상 회복이 되고 일단은 그 복귀율이 전체적으로 한 6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빨리 복귀시켜라. 그래서 지금 봉쇄 풀어라라고 하는데 일단은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들어오는데 외지인 사람은 아직 못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거의 아직까지 뭐 한 40% 정도 북경을 더 낮고요. 아, 그러니까 춘절 때 예,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지를 예, 못하고 있다. 지금 통계에 하면 약 한 대기업은 지금 한 78% 정도는 돌아왔다 그러고 중소기업은 한 80%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교대 근무죠.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세 사람이 하는 게 한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교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안 돌아왔다는 광동성이 그래도 좀 한 60% 66% 정도는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지역 간 이동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말한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전히 강화된 상태라고 보여지고 이게 지금 복귀가 계속 늦어진다는 것은 이 생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수요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수요보다 더 심각한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지금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상황을 보면서 지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한편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2분기까지 넘어가면 중국 전체적인 이제 밸류체인이라든지 수출에서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고 23일까지 그냥 계약 연기인데 중국 상태는요? 중국도 뭐 우리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교육부가 지난 4일이죠.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통제 기간에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이 좀 정책, 그러니까 제도를 발표를 했어요.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뭐 일단 대학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베이징 대학이나 뭐 제가 아는 칭하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올 17일부터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오프라인은 아예 생각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초중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금 2월 8일 정도부터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2월 8일 2월 8일 예, 예. 중고 좀 빨리 합니다. 아, 뭐.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문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17일까지는 조금 연기를 했다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온라인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지역마다는 달라요. 예를 들면 천진 같은 경우는 3월 5일부터 이제 계약을 한다고 그러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상황을 지켜보겠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일단은 뭐 3월 뭐 중순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 조금씩 그러니까 상하이 같은 경우는 아직 확진자가 이제 거의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도 시작을 했지만 뭐 3월 초 중순에 시작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다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와 별 차이 없이 좀 심각하게 아직까지도 좀 진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1부에서 좀 다뤘는데 지금 중국 PMI 지표가 갑자기 확 나빠지거든 충분히 뭐 예상되던 상황입니다만 특히 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거는 깜짝 놀랄 정도요. 폭락을 했죠. 예예. 예. 지금 이거는 그러면
이 지표 자체는 좀 뭡니까? 기업의 구매 관리 담당자들한테 일종의 성정적인 네. 그 지표 아니에요? 네. 설문 비슷하게. 그렇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지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건 잘 못 봤는데. 그 이제 이게 좀 심각하죠. 이게 지난 1월 달에 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시작을 해서 이제 PMI 지수가 지금 폭락을 했는데 이게 네. 지금 아까 수요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이 더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지금 물가 상황 아까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그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PMI 나오면서 하는데 네. 이게 좀 들어가서 보면 이 제조 PMI도 지금 한 30 우리가 한 뭐 35.7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최악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 PMI가 이제 뭐 그때 대비 그러니까 2008년 대비 한 3.1% 포인트 떨어졌는데 뭐 아까 제가 일단 돌아가는 게 힘든 상황이고 수급이 안 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조 PMI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제 서비스 PMI죠. 그렇죠. 네. 예. 이거는 이제 한 29.6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보면 뭐 한 21.2%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도 서비스 비중이 꽤 커지지 않았나요? 55%,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55% 이상 정도 차지합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쪽이 네, 그러니까 비제조업이? 저, 네,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제성장의 이제 핵심 축이라고 이게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추월했어요. 네, 전체 GDP에서. 2014년부터.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이 이제 제조 강국으로 가고 내가 덩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선진국처럼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계속 이제 그게 방향을 가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서비스 성장률이 진짜 뭐 한 1%포인트 떨어지면 전체 GDP 성장률이 0.5% 정도 포인트 하락할 수 없는 경제 구조가 그렇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PMI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일단 소비와 이 지금 제조가 이제 같이 뭐 소비 제조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지금 정체되어 있고 이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 PMI 지수 수치보다는 좀 더 상황을 좀 더 안 좋게 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해보면 예측을 못 하겠다는 얘기. 물론 돌아는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앞이 안 보인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만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항상 하는 게 중국을 와인이란 말을 씁니다. 만약에 또 트지면 이건 더 가점을 썼기 때문에 조심해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일단은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또 이제 약간 공산당 지도부 입장에서 어떤 게 있겠어요. 빨리 조업을 시켜야지만 지금 올해가 어떤 연도입니까? 이 국민들하고 약속했던 이 전면적인 소강 사이에 약속을 지키는 연도잖아요. 지켜야 되건 5.5% 이상 성장률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딜레마에 있는 것들이죠. 너무 빨리 당겨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계속 놔두기는 힘들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정말 민영 중소기업들은 지금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가 이제 쉽지 않은 상태고 수급도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이제 좀 더 제조 PMI보다는 서비스 PMI를 좀 더 보면서 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근데 네, 아까 허시 아줌마 얘기나 그쪽에 뭐 휴대폰 번호가 13만 개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그리고 또 어떤 공장 재가동과 현장으로의 복귀를 갖다가 독려하고 하는 이게 우선 저 같은 이 뭐 감염 이런 쪽에 문외함이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잘못하면은 2차 그러니까. 감염을 갖다가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들 수 있는 또 합리적인 의심은 뭐냐? 저렇게 주석께서 저렇게 현장 지도도 열심히 요즘 다니는 사진이 막 보도되고 있고 그렇게 영웅적으로 영도하고 있는 와중에 2차 확산이 난 나갔고야 되겠습니까? 그죠. 나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표시는 안 되지만 일반 중국 국민들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지금까지도 간파가 된다는 이야기는 안 그렇겠습니까? 중국 인민들도 느끼고 있다.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조심을 하고 이게 종식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상하이 같은 데 연락해보면 백화점 한 반 정도 열려있는데 가는 사람이 없죠.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렇게 이게 종식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2-3개월 정도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 이야기로 제 중국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요리를 안 해봤대요.
근데 요 한 두 달 동안 집에서 요리를 하니까 요리 실력이 좋아져서 나중에 식당 해도 되겠다고 집에서 할 요리만 한다니까 나가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의 전반적인 패턴이 바뀌어버리고 뭐 이제 위생 관념이 바뀌어버리니까 쉽게 긍정 생각하면 중국의 위생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10년을 앞당겨버렸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거죠. 보면 좋은 네. 거네요. 한국 제품에 대한 것은 더 우호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예. 그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꼭 뭐 나쁜 중국 위생 상태는 확 땡기겠네. 네, 10년 앞당겼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묻혀가지고 다른 거는 또 다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냥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 했다고 해서 때리든 관세 안 때리든 것도 아니고 여전히 관세는 적용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뭐 경제학 뭐 원리를 들이댈 것도 없이 이거는 어쨌거나 불편한 거예요. 그죠? 뭐 화웨이가 뭐 어떻고 저쪽을 떠나서 세계 각국이 5G를 갖다가 뭐 이렇게 시설을 깔고 하는 데 있어서 아니 미국 제품이나 딴 데보다 한 30% 가까이 싼 화웨이 거기다 기술력도 떨어지잖아 갖다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해 이런 것들은 분명히 경제적인 어떤 비효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여전히 이 관세라고 하는 굉장히 이 거추장스럽고 경제의 효율을 낮추는 이런 부분이 작동하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한 이것도 왔는데도 뭐 자꾸 대구 코로나 하니까 우한 못 쓸 이유도 없네요 이제. 네. 그러면 이 와중에 어떻게 중국 증시가 춘절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왜 들어왔냐? 네. 네. 이게 그러면 제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최근에 그 중국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빚내서 하는 신용 잔액도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이 되고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지수는 올라왔습니다. 만약 그것만으로 왔으면 이거 끝은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걸 갖다가 기회로 여기는 국제자본의 유입이라면 이것도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어느 쪽으로 판단하세요? 저는 후자 쪽에 자꾸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난 제가 오늘 데이터를 좀 그래프를 그리다가 안 갔는데 94년 인도 페스트부터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병이 났을 때나 전염병, 자연재해 났을 때 쭉 한번 봤어요. 그 페스트 났을 때나 사스 때나 조리독감, 메르스 했을 때 쭉 이제 그러니까 폭락을 하고 떨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망자가 생기고 쉽게 말하는 확진자 수가 이제 거의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주식은 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변곡점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건 지난 부분에서 우리가 시사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부터 보통 뭐 그 매번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한 뭐 2개월, 뭐 1개월, 3개월 다 주기는 다르지만 다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금 저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이제 V자 곡선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개인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기관이나 해외 투자자인 부분들이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그림에 대한 부분에서는 중국의 기관 투자가 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라고 이야기들 많이 중국에 얘기를 해보면 어김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 있는 아까 개인 투자자들도 돈인 사람들은 지금에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판단이 되어지고요. 근데 이게 금융 우리 자본시장 이야기와 또 실물 경제 이야기는 또 다른 또 스토리, 다른 얘기, 네,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 가는 거하고는 꼭 뭐 같이 붙어가는 건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정치적인 궁금증인데 시진핑 주석의 지금 현재 입지가 어떤가 해가지고 초기 대응 과정은 분명 문제가 있어서 지나고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시 주석 영도하에 뭐 어느 정도 중국은 이제 끝났고 이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우리 중국에서 발언된 거 마저까지 치고 나오는데 그럼 아니 우선 그것까지 엮여가지고 전인대 연기된 거 이런 것이 지금 바이러스가 겁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중국의 내부적으로 권력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어떤 식으로 보이세요? 근데 이게 좀 정확하게 보여줘야 할 게 네. 그러니까 공산당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뭐 외국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한테 한 건 맞아라고 이제 공식적 이야기를 지금 하지는 않고 이제 일개 매체에서의 분위기를 잡아 매체에서 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중국에 있는 바이러스 전문가들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던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게 분위기가 끌고 가니까. 아,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근데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에서 이게 뭐 미국에서 독감 조류는 없다. 그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또 중국 SNS에서 이게 뭐 신천지 한국에서 이게 우한에 퍼뜨렸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일부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기사화된 걸 끄집어내서 한국 이야기를 하면 중국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중국 이야기 여러 가짜 뉴스도 뭐, 많잖아요. 뭐 많죠. 그러니까 그게 SNS에 막 이상한 올라온 것들 딱 끄집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중국도 다 그렇게 생각한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네. 아유. 그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도부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다. 이게 분명히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들 맞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인정을 했고 인정했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했는데 뭐 일단은 네. 문제는 이게 그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워낙 많은 사람이 죽어갖고 리더십에 큰 타격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근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이 프로파간다 선동이 맞습니다. 공산당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렇게 항상 해왔던 그러니까 여론전을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또 반하는 또 이 일반 여론도 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확실한 것은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조업률 문제, 중소기업들이 이 계속 이제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그런데도 계속 월급은 줘야 되고 실업률이 계속 생기면 결국 공산당은 이제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결국 이 시진핑 리더십의 바로미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인대 이야기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전인대를 가지고 이게 내부적인 내부 전쟁에서 이게 좀 그러니까 밀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전인대가 되려면요 중앙에서 하려면 일단은 지방 정부에서 전인대 지방 양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근데 그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데 거기서 아젠다를 해서 이거 올려줘야 되는데 그 지방에서 안 되니까 전인대가 당연히 안 된다고 저는. 그 이게 확정되기 전에부터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3월 말에 있는 지금 보아 포럼도 지금 연기 지금 가능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아 포럼이 거의 중국판 다보스 포럼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아 포럼은 정상들이 가는 거죠. 정상들이 예. 세계 정상. 예. 그리고 뭐 이제 우리 뭐 총리급들이 가고 우리 총수들이 다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연기 가능성이 나와 있는 판국에 지금 좀 너무 연기 확정이라고 들었더니만 아직 보아 포럼 그 이미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최종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전인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들의 국제 행사는 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상반기 뭐 방한 문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저는 아니라고 좀 보는데 자꾸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뭐 안주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니까 뭐. 일단 믿어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빨리 마무리 줘야지만 이거 아까 5.5%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약속한 걸 2020년도 전면적인 소강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1분기 안에 끝나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끝나더라도 심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할 거라는 거죠. 중국 소화는. 예. 중국이 소비를 가지고 앞으로 경제를 견인하려고 했는데 소비가 안 되면 결국 남는 건 뭐겠어요? 투자입니다. 투자. 그죠? 그러면 해왔던 방식 그대로 또 돈 풀어서 지을 것이다. 플러스 감세로 해가지고 이 5.5%를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5.5% 하시면 올 한 해 연간 경제 그쵸? 성장률을 5.5% 하면 애초에 약속했던 2010년 대비 올해의 경제 규모가 두 배가 된다는 네, 그렇죠. 그 약속을 지킨다. 목표를 이룬다. 소강사회. 네. 그게 5.5%예요? 5.5 이상은 돼야 됩니다. 5.5 이상은 돼야 된다. 요 밑에 사이 5.9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맞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대충 이제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만 공산당의 말인 믿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 화상 대회 할 때도 야 그래서 아까 무한을 빼고 일단 봉쇄 풀어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고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말에 이 심리가 답답한 심리가 몸이 묻어나 있다라고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투자 관련 팁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질문 중에 지금 제가 우리 오늘 5.5% 막 했는데요. 경제 성장률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조 변화가 다가올 산업군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5 중심으로 신사업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요. 이번에 터지고 났을 때 봤을 때 신천 시장,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판이 안 좋다 하더라도 신천은 날아가더라고요. 10% 이상 올랐죠. 예. 보시면 지금 차이넥스 같은 경우 15%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조 2020이요. 앞으로 중국은 더 그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5G 중심으로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책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너무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플레이어들을 보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은 더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들 산업의 변화의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베팅 투자를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의 관념 자체가 바뀝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고 위생강령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혹은 그 위기에 다음에 다가올 기회를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좀 더 다른 성공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뭐 앞부분은 다 그냥 그거였습니다. 뭐 프롤로그였고 지금 마지막 질문에서 오늘 교수님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네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질문. 그런데 이게 그래요. 뭐 모든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그림자도 있고 하지만 또 그 반대편도 있는 게 이 사태가 글쎄 중국을 갖다가 뭐 망해라 없어져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웃 나라인데 그리고 또 세계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이것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여기서 중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좋은 방향으로의 그 계기도 한번 기대해 볼 만은 합니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사안을 두고도 어떻게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얘기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의 강세나 최근 중국 증시의 강세도 나름 이유를 찾자면 못 찾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잘 이겨내시는 한 주 되시고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